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했던 것은 좀 메이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시간엔 조금 마이너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좋은 점수, 고득점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긴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내가 모르는 게 없으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메이저한 내용들에 더해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우편 업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짧은 글들, 대화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시험장 갈 때 우리 수험생들 모르는 지문 없게 해주세요. 모르는 상황 없게 해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준비한 단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표현을 배우실 건데 새로운 표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배웠던 메이저한 표현에서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문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죠? 이번 시간은 좀 마음 편하게 긴장 풀고 같이 볼게요. 자, 사실 단어장이 되게 길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단어장 몇 번까지 있나요? 뒷장까지 넘어가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긴 단어들, 많은 단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걸 전부 다 달달 외우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미 다 외운 애들이에요.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들은요. 뒤에 가시면 이렇게 예문이 있잖아요. 이 예문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앞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제가 요거 예문 하나하나 단어 풀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 아는 거라 요렇게 읽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보시고 아 나는 이거 몰랐네 하면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한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훑어볼게요. 주르륵 훑어보겠습니다. 뭐뭐 할 때 어떡하죠? What should I do? 하면 뭐뭐 할 때 어떻게 하죠고요. 뭐뭐 할 때냐 하면 조건 이렇게 뒤에 딱 붙이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뭐뭐 어떻게요? What should I do?가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했고 고객이 지금 패닉이 왔어. 어떡하지? 이렇게 오는 상황이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 발생한 거 웬 다음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 don't have to 있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인데 문법으로 가시면 need not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는요. 그냥 정말 안 해도 된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 밑에 쪽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런 단어들 있고요. 41번에 holiday gifts 명절 선물 처음 등장하지만 모르는 단어는 아니죠. Holiday gifts. 요 정도 보실게요. 자, 그리고 또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46번에 store at 하면 store 저장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가게라는 뜻도 있죠. 자, 동사로 저장하는 건데요. at 뒤에 정확한 장소, 그럼 움직이지 않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store at 하면 어디 어디에 저장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absent 하면 부재의, 결석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뭐가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부재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22번에 look up 있거든요. look up.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찾아보다 라고 썼어요. 찾아보다. 그런데 look up은 원래 올려다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은 look up 동사 나올 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아래 단원으로 보시면 어려운 거 없어 보여요. 27번에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여기에 unfortunately 있죠. fortune이 뭐예요? fortune.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행운이라는 뜻도 있죠.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포르투나는 행운을 나눠줘요. 그런데 되게 변덕의 여신이라서 줬다 뺏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행운이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시대 때 행운이라는 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같은 걸 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르투나의 이름이 나중에 행운과 재산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언이 들어가 있으면 낫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운이 없다. 불행히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뭐 in case 뭐뭐인 경우에 55번에 있습니다. in case 뭐뭐인 경우에 individual 개인의고요. 아, 53번 볼륨은 부피를 얘기하죠. high volume 하니까 많은 물량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아랫단으로 가볼까요? 모르는 거 없을 것 같은데. 62번에 보시면 submit, 제출하다죠? meet에서 이 부분은 go의 의미고, serve는요, 아래에라는 의미죠. 뭐뭐에 영향을 받는 거고, 하단에 있는 거에서 아래로 가게 하다, 즉, 아래에 집어넣다, 내다, 해서 제출하다의 의미가 됐어요. 이 meet은요, 사실 이게 go고요. 요 밑까지 합치면 미션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는 나중에 또 해드릴 기회가 많을 거예요. 특히 뒤쪽으로 갔을 때. 지금 간단하게 하면 아래로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출하다가 됩니다. material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이게 재료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자료라면 자료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네요. 바로 전 단원에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 if를 보고 왔어요. if하고 whether 똑같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if는 만약에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도 있었지만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만 돼요. 그리고 얘가 나면 꼭 그거인지 아닌지 or not 뭐인지 아닌지 아니면 or A or B, A인지 B인지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문맥상 그거인지 아닌지에서 아닌지 부분을 생략하고 whether A인지 아닌지 아닌지는 굳이 말로 하지 않고 느낌상으로 이렇게 생략해버리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예문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자, 나머지는 아실 거고 이렇게 해서 예문 가면서 지금부터 한 번씩 읽어보고 상황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담 갖지 마시라 그랬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는 시간으로 갑시다. 자, 분실된 신분증이 있어요. 신분증을 분실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체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en I found someone's ID. 누군가의 신분증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웠다 했는데 픽업 안 썼죠?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그냥 find를 쓰시면 됩니다. 이 find는 눈에 보여서 발견한다라는 의미가 크고요. search는요, 내가 목적을 갖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 우리가 찾다라는 의미로 해석은 하지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뭘 신분증을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발견한 거니까 find의 과거에 썼어요. When I found someone's ID, 제가 신분증을 주었는데 어떡하죠? 하니까 You don't have to. 이렇게 안내하라는 소리입니다. You don't have to. 할 필요 없어요. Come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으로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Just 그냥 put it in. 안에 넣으세요. The nearest. 가장 가까운 post box에 집어 넣으세요. 그냥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예시를 이렇게 줍니다. 집어넣다가 영어로 뭐예요? Put in. 이렇게 사용했죠? 자, 다음 상황 볼까요? 뽁뽁이가 영어로 뭘까요? 뽁뽁이. Bubble Wrap이었어요. 이걸 뭐 에어캡이라고 부르는 건 회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치 밴드를 데일 밴드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데일이는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부르는 것처럼 에어캡도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뽁뽁이라는 예쁜 한국어가 있고 그 귀엽죠. 그리고 영어는 그냥 Bubble Wrap입니다. 자, where can I get bubble wrap?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뽁뽁이 좀 얻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와서 사실 이렇게 안 쓰고, 뽁뽁이는 얼마에 살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뽁뽁이 얼마에요? How much로 물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체국에서 어떻게 안내합니까? 저도 보내봐서 하는데. 이쪽에서 뽁뽁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쓰세요. 이렇게 하죠. 자, you can pick it up 했어요. pick up입니다. pick up. 우리 물건이 나왔을 때 purse 같은 경우는 수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제가 뭐냐면 뽁뽁이잖아요. bubble wrap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세요. 그냥 들고 가는 의미로 pick up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나 구문이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동의어 유의어 이런 거 처리하실 때 1대1 해석으로 암기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만의 언어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 단어의 느낌이나 뉘앙스만 알고 나만의 언어로 해석해도 충분히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자, next to window number one. 이렇게 읽기로 했죠. 1번 창고 옆에 가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허락해주니까 you can을 사용했고요. pick it up. 가져가세요. next to window number one. 아니면 그냥 window one. 이렇게 해도 됩니다. 1번 창고 옆에서 가져가세요.
자, 이번엔 우편번호를 안내해달라고 하는데요. 우편번호를 다 처리해서 일일이 써주지 않죠. 우편번호 안내서가 있고 그걸 찾아서 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볼까요?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하죠? If I don't.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만약에 뭐뭐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뉘앙스 보시면 됩니다. What should I do if I don't know? 제가 모르면요. My zip code. 자, 제 우편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우편번호를 모를 때 혹은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가 언제 뭐뭐인지 아닌지, 언제가 만약에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가정법 하실 때, 조건절 하실 때 제가 알려드려요. 명사절 할 때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단어는 안 갔으니까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if you go over there, if you go, 당신이 만약에 간다면이죠. over there, 저쪽으로 가시면 there is, 있어요. there's a postal code information desk가 있습니다. postal code니까 우편번호 정보 책상이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저쪽에 가면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책상의 형태로 거기서 사용하시라는 얘기죠. 안내서를 사용하세요. 이런 의미죠. Or, 자, 저쪽에 가시면 information desk가 있고요. 아니면 you can look it up through the postal code search service on the website.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에서 search 서비스예요. 그죠? 찾아보기 서비스를 한다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우편번호 찾기. 요 서비스를 통해서 이거요. 통해서. look up이 뭐냐면 올려다 본다라 그랬죠. 근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올려다 본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look up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정보를 찾아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기로 look up은 올려다 보다 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구문이 이상해 이럴 거예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니죠. 여러분만의 언어로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look이라는 건 보다잖아요. 보다. 아니면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look 다음에 부사나 전치사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져요. 그런데 look up은 look은 보다니까 look up은 올려다보다인 거예요. 올려다보다가 끝이 아닙니다. 올려다보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있을 때는 그 정보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안경 딱 쓰고 컴퓨터를 막 찾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정보를 찾다, 정보를 찾아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look up이잖아요. up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고개를 들고 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다가 돼요. 그게 아니라 look up의 대상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올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존경한다는 의미가 돼요. 누군가를 기리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존경하다가 아니고 룩은 보는 건데 존경하다도 되고 정보를 찾다는 아닌데 정보를 찾아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뉘앙스에 맞게 하세요. 그럼 룩은 룩 조금 더 해볼게요. look down은 뭘까요? look down. 아래로 내려다보다라는 뜻이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대상이 만약에 사람이에요. 아니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내려다본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깔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다, 깔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look 다음에 away를 붙이면 어떨까요? away는 멀리란 뜻입니다. 멀리. 그러니까 멀리 본다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멀리 본대요. 외면한다 이런 뜻이 돼요. 외면한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쉽습니다. look again 하면 뭘까요? again.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붙여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창밖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look out을 쓰는 거예요. 내다보다. 괜찮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거 정리해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주세요. look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뭐 look around도 있고 look around는 뭐예요? 참고로 around 주변에죠. 둘러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고요. by처럼 수단과 방법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즉 경험을 나타낼 때 through 많이 쓰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주소 잘못 기재한 상황 봅시다. I think 제가 생각해 보니까 I wrote the wrong address. 잘못 주소를 썼어요. on 어디에요? on a package. 소포예요. I sent.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패키지에 잘못된 주소를 적은 것 같아요. 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안내하는 상황이 올까요? 자, 그럼 일단 접수가 끝났고
이게 regular mail의 경우에 나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갔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겠죠? 자,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혹은 죄송하지만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국어에 대항할 때는. 자, unfortunately, the package you sent, 당신이 보낸 패키지는 has already been processed. Process는 과정이죠. 처리하다란 뜻도 되고요. 그러면 already been processed, have been, PP, 뭐뭐 되었다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벌써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처리가 되었어요. 아, 죄송하지만 혹은 안타깝지만 벌써 처리가 되셨어요. May I change your delivery address? 제가 주소를 변경해 드릴까요? 이렇게 묻죠. 주소 변경해 드릴까요? 이미 처리가 됐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하면요. A small fee, 약간의 요금이 will be charged, PPP, 뭐뭐 되다죠. 그래서 부과될 거예요. When changing the delivery address, 주소를 변경하시면 약간의 요금이 부과될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미 처리가 됐어요. 다 나갔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직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주소를 변경해 드릴까요?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약간의 수수료를 지금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Small fee. 그죠? 약간이란 단어를 small을 사용했죠. 그래서 small fee. 이런 것들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상황 볼까요? 대기 시간이 있어요. 아, wait too long. 누가 클레임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불평불만이라는 뜻의 클레임이에요. I wait too long every time I come. 제가 올 때마다, every time은 다른 말로 하면 whenever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번, 매시간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올 때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is there any way to deal with it quickly? 좀 빨리 그걸 처리, deal with, 처리하는 거죠. 좀 빨리 좀 그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맨날 오래 걸리는데 좀 덜 기다리는 방법, 처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면 직원이 you can process it quickly by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시험 문제를 내는데 둘이 막 싸우고 있는 내용을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결법을 제시하는 거. 대화문은요. 항상 대화문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에 대한 해결법, 해결을 하는 거, 대안을 주는 거 이런 걸로 출제합니다. 100% 그렇게 나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둘이 뭐 아이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싸우는 내용 그런 건 정답이 안 돼요. 자, You can process it quickly by going to pre-booked postal service on the webpage. 웹페이지 혹은 웹사이트 다 같은 말이겠죠? 자, 인터넷에서요. pre,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예약. 우편 서비스, 즉 우편 사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라고 안내해 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체국 홍보도 되고 그죠? 굉장히 좋은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process is quickly going pre-booked postal service. 실제로 우편에서 지금 있는 서비스죠. 네, 정식 서비스 이름입니다. pre-booked postal service. 사전 예약하는 거요. pre-booked. 다른 창구로 안내해야 돼요. 이 창구가 아닌 거예요. 창구가 금융 창구도 있고 보험 창구도 있고 우편 창구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아니야. I would like to apply for. 제가 apply for 하면 신청하다요. 원래는 뭐뭐를 향해서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려고 해요. Post office insurance. 제가 우체국 보험을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편하는 곳인 거죠.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This window is for 뭐뭐에 할당되거나 뭐뭐에 대한 거, 뭐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 다 for 쓰시면 돼요. 만만한 게 for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편 처리할 때 우리 for, to, and 요거 세 개만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나요? 자, 뭐 아무튼 This window is for postal service only 이렇게 돼 있어요. only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창구는 우편만 처리하는 창구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Please visit the window on your right. On your right. 지하철에서 맨날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내리냐, 오른쪽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할 때 on your right, on your left. 자, 당신의 오른쪽 창구로 가세요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할 때 please visit 그리고 다른 창구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겠죠. 자, 부재중 배송입니다. 그때 보관 안내에 대한 것도 대화문 것이다.
I sent holiday gifts to my parents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께 제가 명절 선물을 보냈어요. But 그런데 they still haven't arrived. 그런데 기프트즈죠. 그러니까 선물을 몇 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니까 when I tracked the delivery, 제가 이 송장 추적을 해보니까 배송 추적을 해보니까요, it says, 왜 say를 써요? 정보가 알려준다. 이 정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ay를 씁니다. It says that 이렇다고 해요. It is being stored at the post office. 자, 그것은 우체국에 being stored. store 하면 보관하다인데 비동사 pp 쓰면 보관되는 거예요. 자, 비동사 ing pp 그리고 비동사 pp 요거 합쳐진 걸 be, being, pp 이렇게 쓰고요. 요거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동사 ing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고요. 비동사 pp는 뭐뭐 되다라는 뜻이라서 뭐뭐 되는 중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요거 역시 우리 저기 뒤에 문법 파트에 가면 알려드립니다. 또 자, it is being stored at the post office. 그것은 지금 우체국에 보관 중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were, 그들이 absent, 부재 중이었거든요. 여기서의 they는 누구겠어요? 물품이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부재 중이어서 그것들이 우체국에 보관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부모님일 거고 그것들은 보낸 선물이 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부재 중이셔서 선물은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Visit your local post office. Local post office 뭐라고 해석해요? 현지 우체국 혹은 관할 우체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할 우체국에 방문해 보세요 라는 안내였어요. 자, 여덟 번째요.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까요? When will my parcel arrive? 소포가 언제쯤 올까요? 하니까 standard shipping usually takes 오랜만에 본다 그죠? 자, 표준 배송은요 보통 3일이 걸려요. takes 3 days. But 그런데 during holidays, holiday 동안이라는 의미죠. 동안 뭐뭐 동안으로 쓸 때 대표적이게요. 뭐뭐 동안 for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during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while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for 다음에는 숫자 개념이 나와요. on 이런 거 써도 됩니다. 뭐 하루 동안 아니면 7시간 동안 아니면 뭐 1년 동안 이렇게 숫자 개념이 나올 때 for 쓰고요. 기간 이름이 나오잖아요. 방학이라던가 휴가라던가 명절이라던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during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holidays니까 명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빨간 날이 많이 있는 거 다 holiday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연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연휴니 뭐 vacation 방학이니 휴가니 다 됩니다. while은요 주어 동사 순으로 써요. 얘네들은 바로 숫자 바로 기간이 나오지만 얘는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동안 할 때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holidays 연휴 기간 혹은 명절 기간으로 나오게 되니까 during을 쓴 겁니다. 뜻은 다 세 개가 똑같아요. 자, 뭐 3일 정도면 가는데요. 그런데 명절 기간에는 it may take an extra take 그리고 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다죠. extra는요. 여분의, 추가의 이런 뜻이죠. 그러면 on extra day니까 하루예요. on extra day, 하루 추가 or two 아니면 이틀 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due to 뭐뭐 때문에 high volume, 많은 물량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물량을 영어로 뭐라고요? volume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명절 기간에는 많은 물량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9번이요. 사서함 신청을 하는 내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I move often. 제가 자주 옮겨 다녀요. 이사를 자주 해요. So, 그래서 can I apply for a PO box? 제가 사서함 좀 신청해도 될까요? 계속 주소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yes, 신청하실 수 있어요. But, 그런데요. In the case of
뭐뭐인 경우에는 이런 거 약간 한정하고 있죠. 이런 걸 조건이라고요. 조건절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문 중에 하나예요. In the case of 뭐뭐인 경우에는 이런 뜻입니다. In the case of individuals,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요. It is possible to 뭐뭐 하는 게 가능해요. Apply, 자 지원하는 게 가능해요. When, 언제? The amount of mail, 매일 물량이 이런 뜻입니다. 개수가 아니고 양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편물이니까. 우편물의 분량이 use per day, use per day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우편물의 양이 is more than 100, 100통 이상 정도가 될 때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신청 거의 못하겠네요. 그죠? 사서. 자, 하루에 100통 이상으로 물량이 받으실 때는 그때는 쓰실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라는 안내로 주겠죠. 자, 마지막 경우 볼까요? 우표 제작할 수 있죠. 그죠? 대한민국의 우체국에 있는 마이너한 상황들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우표 제작 접수도 내용을 좀 만들어 볼까요? Can I make a postage stamp with my photo? My phot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y photo가 뭐예요? 사진이란 뜻입니다. 사실 for라는 단어 혹은 photo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빛과 관련한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업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태양의 신이 있었어요. 태양신의 이름이 그리스어로 하면 헬리오스고요. 라틴어로 하면 포이부스라고 해요. For 이렇게 생겼습니다. For의 부스. 뭐 보스에서 이렇게 OS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얘가 라틴어 원래 원조예요. 포이부스는 태양 마차를 싣고 다녀서 마차에다가 태양을 싣고 계속 지구를 도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계속 도와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계속 돈다고요. 그때 그 시절의 과학이죠 뭐. 아무튼 포이부스가 이렇게 다니는 태양의 신이고요. 황금 마차를 끌어요. 황금 마차니까 태양빛이 빛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구를 돌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아기를 가졌어요. 그렇게 옛날 신들은 어디서 가서 인간이랑 아기를 갖고 자꾸 어디 가 없어져요. 그죠? 포이부스의 아들이 파이톤이거든요. 파이톤의 이름은 파이톤이에요. 그런데 이걸 포이의 son, 아들 이렇게도 읽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읽기기도 해요. 아무튼 그러면 포이부스의 아들이란 소리죠. 요 아들이 아빠를 찾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지? 나는 아빠가 없어. 너무 서럽게 살았어 하다가 엄마가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태양신을 한번 찾아가 봐. 이래서 태양신한테 갑니다. 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아들이 장성해서 오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얘가 그때 15살인가 그랬대요. 중2병이 단단히 걸린 나이에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 소원 들어줘. 그러니까 그래 스틱스 강에 맹세한다. 요 스틱스 강은 죽음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그 스틱스에 대고 한 맹세는 깨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아, 스틱스 강에 맹세해. 너의 소원을 뭐든지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황금마차 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마차는 그 시절에 생각해보면 지구를 돌 수 있는 황금으로 만든 빛나는 마차잖아요. 이를테면 슈퍼카? 라고. 그래서 아빠의 슈퍼카를 몰고 싶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 그건 너무 위험한데 어쩔 수 없이 스틱스 강에 맹세를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슬퍼하면서 줍니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파이톤이 이걸 들고 태양마차를 끌고 가요. 근데 운전을 당연히 잘 못하겠죠. 운전을 잘 못하니까 땅에 너무 가까이 가기도 하고 물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하늘에 너무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져서 여기는 다 얼어 죽고 너무 아래로 가면 뜨거워서 가뭄이 걸려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인간들과 신들이 모두 고통스러워하니까 제우스가 번개를 쏴서 죽입니다. 바다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 포이부스의 써니, 파이톤이 죽은 날 너무 슬퍼서 포이부스가 그날만은 일을 안 한대요. 그날 기리는 날에. 그날이 바로 일식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 포이부스가 태양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포이가 들어가는 요 단어 있죠. 얘가 빛나다. 혹은 뜨겁게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shining이나 light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포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건요. 전부 다 이 태양신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포토 같은 거 있죠. 포토 원래 포토그래프예요.
포토그래피라고 하면 사진 술이고요. 포토그래프 하면 사진이에요. 이 그래프는요,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고요. 포토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으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포토는 빛으로 쓰는 거, 빛으로 그린 그림, 빛으로 쓰는 거. 그래서 사진이라는 단어가 됐고요. 이 단어가 들어간 전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토신테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신 거의 끝날 때 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세스. 이게 뭐냐면 sam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same 똑같이 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포토 빛을 똑같이 동질화한다라는 의미라서 광합성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리고 이 포토는 빛, 태양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for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ph를 많이 가지고 와서 태양빛이 있으면 식물이 자라나죠. 허브가 자라나요. 그 허브를 우리는 먹어서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약효가 있을 수도 있고 몸에 좋은 식물도 있고 아무튼 식물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약초가 되어서 파가 들어가 파 마시 약학이죠. 약학. 이렇게 요 어근에서 굉장히 많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근을 하나 알아두시면 재밌게 배우고 여러 번 써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의 포토는 아무튼 빛이라는 의미고요. 제가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린 겁니다. 지루하지 마시라고. 제 Can I make a postage stamp with my photo?니까 내 그림을 혹은 내 그 빛으로 그린 그림을 가지고서 스탬프 만들어도 되나요? 있죠. 우체국 서비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하면 안내하는 내용도 필요하겠죠. 자, 절차가 있어요. 절차. Sure, 물론이죠. If you submit, submit 뭐예요? 내다, 제출하다. The necessary materials. Necessary는 필수라는 뜻이죠. Materials, 여기선 자료가 될 겁니다. 필수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We will determine, 저희가 결정합니다. Whether, 뭐라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등장을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Whether A or B 이건데 or B 부분은 생략 가능하다. 뭐뭐인지. 그러면 production is possible 까지 볼까요? or이 안 나오고 en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or not이 없는 거예요. 끊긴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production 생산이 가능한지 아니지잖아요. 가능한지를 결정해서 and send you 당신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a receipt by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로 receipt 영수증을 보내드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작된 내 포토로 만든 우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상황들을 봤습니다. 사실 요거에 맞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인 상황을 보시고 대표적인 상황은 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문제 제공해 드리잖아요. 거기에 디테일한 상황들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건 어떻게 복습하시느냐. 지금 책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단어로 체크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 필요한 부분들은 가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 이 상황에서 이런 용어가 쓰이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편 공부는 여기까지. 어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금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